여러분은 여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탄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가 생각나세요? 휴가. 휴가! 휴가 가세요? 어떠세요? 휴가? 사실 여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놀러가는 휴가를 한여름에 가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적의 휴가 시기는 6월 아니면 9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봄, 가을? 네, 6월 말 혹은 9월 초. 음흠. 여름의 기운이 시작될 때. 어허. 그리고 여름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음흠. 그러니까 뭔가 어딜 가서 놀아도 너무 해랑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음흠. 몸이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극성수기에 같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인우 씨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럼요. 저는 진짜 7, 8월에는 7, 8월 제일 더울 때는 집에서 가장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각종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그렇죠. 이게 가장 현명한 여름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휴가 사실 가면 얼마나 그 길바닥에 돈 많이 씁니까? 그 돈 조금 쟁여놓고 7, 8월에 그걸 전기세로 쓴다 생각하면 사실 그거 에어컨값 아까운 거 아니거든요. 어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세이브를 해서 6월, 9월에 휴가를 여행으로 가게 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왜 여름 하면은 그 휴가라는 게 생각이 나냐면 그 6월달, 9월달에 가는 여행이 사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최고죠. 그 한창 더울 때 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휴가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간다고 해가지고 더운 곳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가를 하면서 집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시원한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지금 뭐 호주로 간다든가. 한겨울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남방구로 가버린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일하기 힘들고 가장 더울 때 좀 피하는 게 맞아요. 네, 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피서라고 하잖아요. 피서가 그렇죠, 피서. 어디 가서 놀아야 피서가 아니고 정말 이런 더움을 피하는 게 피서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집 오세요. 네, 7, 8월에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7, 8월에 피서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MBC 주말 드라마 황금정원이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20일 날 방송을 시작했고 그리고 토일 지나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TVN의 월화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가 방영 중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와우. MBC의 이제 수목 미니 시리즈 신입사관 구혜령이 방송 중이어서 일월화수 토일 월화수목 드라마 보시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나가서 한번 노시고 에너지가 좀 그래도 밖에 좀 나가서 또 쌓이니까 그리고 또 집에 오신 다음에 또 토요일부터 쭉 드라마 보시고 이렇게 여름을 보내시면 아주 좋은 여름철 휴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그래서 자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갖고 황금 생존자 구혜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황금정원 지정생존자 신입사관 구혜령 이렇게 해서 제가 슈퍼사운드 제 작곡팀으로 음악 제작에 참여를 한 드라마들이니까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일 힘든 이 상반기의 드라마 3개 업무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저는 이게 이미 피서예요. 이미. 네. 드라마가 다 시작됐다는 것만으로 이미. 아, 근데 대단하다. 한 번에 3개의 드라마를.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너무 다 같이 너무 물 들어도 노져야 돼요. 물이 들어와 갖고 배가 뒤집히는 노를 살으려고 젓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 살아야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피서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드라마와 함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드라마 뭐 여러 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TVN 얘기를 한 김에 오늘 CJ 얘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하, CJ 블랙우드 CJ까지 네.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CJ 블랙우드 제가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콘서트 전보입니다. 자 콘서트 CJ 전보. 이해되면 아니고요. 자 리틀 CJ 블랙우드 자 제1재당 흑목이죠. 제1재당 엄청 오랜만에 드시죠. 네 제1재당 오랜만에 드시죠. 원래 CJ가 제1재당이죠. 제1재당은. 제1재당. 맞습니다. 네, 리틀 CJ 블랙우드인데 요 블랙우드 앞에 붙어있는 CJ는 콘서트 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리틀 해서 작은 콘서트 전보 4분의 3 사이즈 전보 바디입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499,000원에 할인가 399,000원 아주 저렴하게 출시가 된 모델이에요. 원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전장 91cm 이게 이제 콘서트 전보가 4분의 3 사이즈로 나와있는 콘서트 전보이기 때문에 리틀 CJ라는 바디 형태로 이름이 붙어있죠. 그래서 아주 작고 컴팩트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1.53kg, 아주 가볍고요. 두께 99mm에 구프레티 뜰레 71mm로 전체적으로 다 작고 얇고 네. 엄청 가볍죠. 그렇습니다. 쉐입 4분의 3 전보, 상판은 솔리드 블랙우드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블랙우드 아치백, 저기 아치백이 톡 튀어 올라와 있는 그 콜트 특유의 아치백이 물집백. 네, 그 물집백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야간 행군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그렇죠. 발에서 볼 수 있는 네. 블랙우드 네 축구판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는 마호가니,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오픈 기어,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 43mm, 지판 목재 오방콜이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597mm입니다. 프렛은 20프렛. 피쉬맨의 프리시스 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오방콜인데 이게 보면은 39만 9천 원에 있을 거 다 있고 다 있어요. 네, 생각보다 스펙도 굉장히 좋고요. 진짜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뭐 들으면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그렇게 작은 기타라는 느낌이 안 들게 전보에서 네,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잘된 사운드 있습니다. 어때요? 그 뭔가 되게 그 뭔가 햇살 머금 것 같은 그 약간 건조 살짝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 있죠? 맞아요. 한목의 그런 특성 월넛이랑 좀 비슷한 그런 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싹 마른 모래 같은 네, 백사장 네, 같은 느낌이 네, 바사삭한 느낌 네, 바사삭 네. 바로 바사삭 네. 바사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질감의 사운드 좋네요. 네 좋아요.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예요. 건조 잘 된 맞아요. 그럼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한테는 네 그러네요. 분명히 자그티가 제가 아까 덜 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조금 저한테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행 다닐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행용 기타로 뭐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요. 아주 좋은 여행용 기타가 또 하나 나왔네요. 네. 자 그럼 픽업 들어볼까요?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시스 2 뭐 무난하죠? 그렇죠. 네. 베이스 딱, 조금 뺄까요? 네 중저가 소리 나죠. 그냥 뭔가 막 해상도가 높거나 이런 사운드는 아니고 그냥 받아주는 사운드. 네 맞아요. 네, 만들어볼게요. 조금만 만들어서 네. 쳐볼게요. 약간 투박하긴 해요. 뭐 39만 9천 원에 뭐 이 정도 픽업이면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런 네, 사운드 이 정도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막 괜찮다. 딱히 뭐 나빠 뭐 그렇게 뭐 나쁠 것도 없다. 그냥 맞아요. 이 가격에 뭐 나오네 이 정도 느낌으로 맞아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요 잘 충분히 잘 받아줍니다. 그럼 어떤 여기서 되게 높은 해상도라든가 그런 픽업의 반응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고 음흠. 생각보다 스펙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트 자체가 그리고 기타를 만들 때 안정성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랄까 튜닝이 잘 가지 않고 그리고 딱 잡았을 때 밸런스가 조금 좋은 느낌?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약간 신축 작은 얼룸 풀옵션 느낌이에요.
뭔가 대단히 좋은 시설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다 들어가 있어 올인원. 아, 이제 하고 싶구나. 아니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다 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아직 미발매고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네. 하지만 발매되기 전까지 민경 씨 목소리가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노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9월쯤에 발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네 곧 볼 수 있는 안녕. 네, 반주만 듣고 오겠습니다. 뿅. 민경 씨 또 오랜만에 좀 놀러 오셔서 노래 한번 얹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번 이거 부를게요. 뭐 안녕 발매된 다음에 한번 오셔가지고.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풀 메이크업 하고 오셔도 목소리만 나오게 한다는. 목소리만 나오게. 네, 다음번에는 꼭 예, 풀메 한 보람이 있게 좀 예, 예, 캠도 이렇게 하나 딱 거치해가지고 얹어서 편집 얼굴을 이렇게 떠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다니게. 화장하신 보람이 있게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민경 씨가 또 어떠함에 찾아오실 그날을 또 고대하면서 오늘 안녕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평은 720화입니다. 720화에 테일러의 빌더 세디션 517 WHB 모델이었는데 사실 기타와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한 줄평인데 쿰척쿰척님 이누님 전에도 뇌정지 상태 오시던데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라지만 사공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처군정님. 네, 근처군정님 제가 그래도 그 정말 배가 뒤집히던 그 물 들어오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드라마 3개가 모두 무사히 방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함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아,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게 여행이잖아요. 여행용으로는 딱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사운드가 그 햇볕에 잘 마른 태양초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줄평 고추 바사삭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그 해 냄새 나는 딱 그런 느낌. 네, 잘 마른 사운드 블랙우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8.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고득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한 점수 그렇죠? 잘 받았네요. 네, 39만 9천 원에 그냥 다양한 목적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적당한 풀옵션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틀 CJ 블랙우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골드 미니 오랜만에 또 금 시리즈 네, 금 소프 네, 골드 미니 F 모델로 저희가 금 소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콜트는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